대선이 끝나고 나서 그쵸? 그 제일 궁금했던 분 중에 하나가 이재명 씨거든요. 다시 어쨌든 이분이 이제 인천으로 나오셨.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인천으로 나오셨죠. 향후 이분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분이 이제 정권을 움직일 거고 인천만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아. 왜 뒤에 세력이 많기 때문에 이분은 도와주는 인물이 많아 뒤에서. 어쨌든 여기서 당선은 된단 말이야. 당선은 되고 움직이면 이분이 이걸 보는 게 아니란 말이야. 다음 걸 보는 거지. 이분이 나온 이유는 뭐예요? 다시 뭐 정권에 어쨌든 들어왔으면 최고의 그러니까 대부분이 대선... 최고 길을 가려고 하는 네. 거지. 대선을 가려고 이제 여기서 보여주겠다 이거지 자기. 예. 네. 그럼 자기가 대부분이 있다 자기가 있다는 거를 네. 보여줄 것 같아. 대부분 쉬잖아요. 안 나오시고 활동도 안 하시고 억울하. 하는데. 자꾸 몰라. 이분은 빌면 억울하대. 자기도 자기가 될지 알았던 거지. 그래갖고 이제 안 돼갖고 다시 나왔다. 안 돼서 나왔지. 그리고 밀어줬지. 이렇게도 나가서 가라. 뒤에서 지지하는 사람들이 가라 그랬지. 인천에 나와서 이게 끝이 아니란 말이야. 판을 뒤집어 보려고. 그래서 움직이는 것 같아. 근데 향후 좀 잘 되실 것 같아요. 이분은 앞으로 몰라. 탄탄대로다가 움직인다는 소리는 자꾸 나와. 일단 주변 사람들 주변에서 인물들이 이분을 어떻게든 만들려고 지금 하는 것 같아. 몰라. 향후 10년은 이분이 또 움직일지 않나. 잘 되실 것 같은데 이분은. 이분은 뒤에 힘이 좋아.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분은 뒤에서 자꾸 꽃이 피네. 탄탄대로다? 그렇지. 그러면 국회의원, 요번에 국회의원이죠 이거? 국회의원이지. 뽑히나요? 뽑히지. 뽑혀요? 뽑히지. 이거는 거의 된다고 봐야지.